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말을 제어하라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인간의 말이 가져오는 위험, 혀의 파괴적인 힘, 또 황폐하게 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언어를 주신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종종 길을 잃고 중심을 잃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또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언어를, 혀를 길들이고 주관하는 이 짐승인 말의 재갈과 같은 것, 그리고 배의 작은 키와도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속마음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호르메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 속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으면 우리는 언어를 제어할 수 있고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속사람의 생각이 정욕과 탐심 그리고 허탄한 뜬 세상의 꿈과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은 길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헛된 감정에 매여 있으면 질투와 시기 그리고 교만과 편견, 헛된 탐욕 또 일시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들의 언어가 거기에 제어를 받게 되니까 언제 튀어나와도 튀어나오는 거죠. 속생각이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한 심판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저주스럽고 또 황폐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은 언어에서 오는 그 폐단인 줄 압니다. 그러나 혀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중심이 바른데 말의 실수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빛깔대로 말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종종 상처가 의도하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마음에 상해 있거나 아니면 비틀어져 있으면 별 의도가 없는 얘기가 가더라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제어하지 못하는 말에 길들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냉담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정죄하는, 그리고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칠고 상한 말들이 우리 안에서 맴돌 때, 그리고 목적 없는 말, 의도 없는 말, 그런 허탄한 얘기들이 남용될 때 언어는 빛을 잃고 또 사람들의 관계들을 마모시키고 망가뜨리고 또 더럽히고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래서 바이러스에 오염되듯 그 남용된 말에, 황폐한 말에 공동체가 전염되어서, 감염되어서 공동체가 깨트리고, 그리고 차갑고 무정하고 또 비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언제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언어 속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어이고 또 제어되지 않은 말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악과 독과 또 저주와 헛된 것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것이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악하고 독하고 그리고 쓴물과 같은 언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에 하나님을 향한 언어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담기게 될 때 이것처럼 모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이다 보니 더 얘기하는 것은 이 새벽에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찬송하면서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자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찬송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속사포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로 시를 쓰지는 않아도 기도로 무슨 이혜인 수녀의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말을 쓰지는 않아도 기도하면서 아 정말 멋없다, 아, 기도를 왜 말을 저렇게 하나,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소 형식적인 얘기가 나와도, 다소 중언부언해도, 표현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잘못된 느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뭐 국문과 나왔나 봐. 아, 언어 표현이 수려해. 아, 저렇게 멋진 말을 해. 그렇다고 꼭 기도해서 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그래야만 아, 참 진실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러는 약간 좀 언어의 수식을 많이 하더라도 기도에서는 그저 그냥 그렇습니다. 또 표현이 단순하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세요, 또 행복 주세요, 평안 주세요, 그래도 나쁠 것은 없어요.
또 그러면 어떤 분은 오늘 은혜가 됩니다. 두 마디로 짧게 끊었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가 뭘까요? 수신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신자로 하는 언어 때문에 그 언어에는, 그 기도에는 진실함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신자를 얼마나 절실하게 찾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훨씬 더 힘을 갖습니다. 훨씬 더 힘을 가져요. 중심이 내 편에 있어서 내가 뭐를 하는 것처럼 하면 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 얘기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중심으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십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 말은 빛을 잃고 힘을 잃고 또 어리석어지고 후회할 만한 말이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고 아무리 입을 앙 다물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뱅뱅 맴을 돌려서 말을 잘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육체적인 어떤 제어 능력 혹은 연령에 따라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이들 때는 언어가 지혜롭지 못하죠. 청년 때도 혈기가 왕성해서 그렇고 나이가 들면 통제력이 부족해져서 또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말을, 그래서 기도하듯이 말하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듯이 말하자.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사람과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든지 그 이야기는 자랑하는 말이 되고 원망하는 말이 되고 비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언어를 끊임없이 필터링하고 정화해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가 언어를 정화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언어 생활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새겨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 구절을 암송하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하루의 언어를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어의 힘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언어의 힘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속이란 말씀 중에서도 높여진 말씀입니다. 고양된 말씀, 이 부각시켜진 말씀이죠. 그래서 모퉁이돌이나 아니면 현판에 새겨놓은 정원의 이런 기념비 같은 데다가 핵심적인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학교의 정문에 학교의 정신을 새겨놓은 말씀을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높여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안 했는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머지는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을 엄청 조심하고 늘 그것에 민감하기는 했는데 일생에 중요한 말이 없었어. 중요한 말이. 결국은 자기 중심을 맴돌면서 조심스럽게 살았을 뿐이야. 그 사람에게 대표적인 높여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언어 생활에
성공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언어 생활을 그렇게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맛깔스럽게 언어 생활을 잘했는지 아브라함이 잘 모르겠죠. 야곱이 뭘 잘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네, 엘리야도. 선지자는 팔자가 드세서 독한 말도 하고 그리고 거스리는 말도 많이 해야 됐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또 하나님의 높여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 안에 높여진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가정에 하나님의 높여진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말씀 위에다가 세워놓는다는 뜻이죠. 아이들에게도 말씀 하나씩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의 인생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훈을 삼고요. 제 아버님께서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공의 인자 겸손으로 가훈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를 사모하고 사주셨죠.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가정을 이 보이지 않는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가문으로 만들고 그 가문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러면 같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말씀 위에 올려놓자.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자. 높여진 말씀, 고결한 말씀. 구약성경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선하고 예수님이 인쳐주셨죠.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 율법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율법은 기준선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지키는 기준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울타리의 기준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시편 119편이 그렇게 찬송하듯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말씀. 네, 그렇군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성과 영적 각성과 위로와 구원이 되는 말씀이 되었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된 말씀은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준비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준비하기 위한 말씀이 성경의 그 언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신구약 성경처럼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시편은 너무나 아름답죠. 시편은 너무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를 또 쓸 필요가 없어요. 시인들 미안합니다. 이미 있어서 시인이 또 머리를 막 애를 써서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시편을 암송하고 시편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우리 새가족 환영이 토요일 때 우리 전나 자매가 이제 비전 소개하고 또 찬양하면서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버전이 찬송 버전이 여러 가지 복음성가 버전도 있고 성가곡 버전도 있고 다 있지만은 뭐든지 좋습니다. 눈이 시려집니다. 갑자기 가슴이 커지고 웅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들의 편협하고 모든 사소한 것에 매여있던 마음들이 웅대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기억이 새어로 다시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높여진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부정에 떠나나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됩니다. 필터링을. 입을 꽉 다물고 제어를 해서 입을 벌리지 말자. 입을 벌리지 말자. 조심조심조심. 말조심, 언어조심.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근데 언어가 보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지금 억울하구만. 하고 싶은 얘기가 꽉 찼네. 원망과 비난이 가득하구나. 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헛된 말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언어, 약속의 말씀, 간증의 언어는 주목을 받습니다.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주목을 받고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의 언어를 날마다 필터링하고 거르고 소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제단 쌓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취하고 은혜 받아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어 생활에 성공할 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교양으로 나를 잡고 그리고 말에 조심을 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죄성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것은 언제 튀어나와도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제 튀어나와도 튀어나오는데 그게 한번 망가지면요 일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1년을 참았다, 3년을 참았다 그런데 독한 말 한번 확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면 다스 바스. 끝장입니다. 3년 참아도 소용없습니다. 아하, 3년 동안 저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통을 깨트리고 다 끝장을 보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끝장을 보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낼 말이 없어요. 비통하게 다 깨트려버릴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말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편해지는 것이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실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의 언어를 거르고 독기를 거르고 불순물을 거르고 그래서 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기뻐하는 죄성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언어 생활에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은혜를 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신자로 하는 얘기는요, 결국은 덕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속 그러는 것들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죠.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건 신앙의 선배들이 언제나 가르친 얘기입니다. 목회자, 큰 목회자 선배들이 늘 말씀하시던 얘기입니다. 사람과 성도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섬기고 돌볼 뿐이지 그러나 의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을 하게 하고 또 언어의 참된 모습을 말의 참된 능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하면 너를 통해서
저주하겠다 그렇게 전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에게서는 말을 열고 또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말씀을 입에 많이 담고 찬송을 입에 많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였고 주님의 말씀은 구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권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높여진 말씀을 담게 하시고 사명이 있는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루어드려야 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기쁘게 나누십시다. 기쁘게. 제가 바쁘다고 말하지 말자, 힘들다고 말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바쁘든 안 바쁘든 그게 의미가 있을 리가 없고요. 힘들든 힘들지 않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의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높여진 말씀 안에 있습니다. 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은혜 떠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서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바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할 일을 많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 있으면 바쁜든지 말든지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힘들든지 말든지예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쓰임받지 않는 것이 힘들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한 게 어제 오후에 세례교육 마치고 성전 우리 관리 때문에 집사님 한 분이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얘기하면서 계속 졸은 것 같아요. 정신줄은 잡고 있어서 얘기는 계속 했어요. 근데 눈은 계속 순간적으로 감기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집사님이 일어나면서 목사님 좀 쉬셔야 되는데 아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건데 눈이 계속 감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는 소리 할 필요는 없어요. 힘들어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을 힘들다고 말하면 안 하면 되잖아. 주님이 땅 위의 수고를 그만하라 그러시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위에 높여진 말씀이 인생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으니 입술을 열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많이 말해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내려는 나무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언어를 많이 말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제가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비전을 말하는 분들, 소원을 말하는 분들 제가 다 받아들였다고요. 제가 물어봅니다. 안 그런 적이 있냐고, 안 그런 적이. 목사님,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어때요? 이 비전은 어때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안 받아들인 적이 있냐고요. 다 받아들인다고, 다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요. 우리가 소원을 올릴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응답, 너나 잘해. 니네 집안이나 잘 살펴. 세간살이나 잘해. 네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런 적이 있으셨냐고요. 야, 너 아직 너도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앞가림이나 잘해.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신 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아 내가 코로나 지나면서 이걸 묵상해 봤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건지 그건 금방 보면은 알잖아요. 말을 너무나 미사력으로 맛깔스럽게 하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밤이 밤에게 낮이 낮에게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그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누자. 예, 나누자. 비전의 말씀을 많이 나누자. 예, 사업을 하면서 킹덤 컴퍼니 얘기하고 예,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실행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얘기로만 끝나면요 뻥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비전을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그런 말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비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졌으니까. 또 어떤 분이 뜬금없이 묵상하다가 이제 선교센터 자리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거. 야,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에 연루가 되면요 예, 나도 헌금도 작정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내가 그걸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면 또 예, 마음이 가는 거죠. 어떻게 하실까. 예, 저에 대해 할 수 없다면 꿈으로 달이라도 놓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젊은이들의 일이 아니라 온 세대의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 되는 것이죠. 비전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뭐 정처 없는 사람들, 집안이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늘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서 그냥 늘 위로 위로 광야 광야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무한하고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빼앗긴 들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말할 때 우리 언어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옹호자,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나눌 때에 이것이 증폭되고 커지고 커진 그런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어느 생활의 승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